방을 혼자 쓰고 있었는데, 방문을 살짝 열어놨어요. 근데 자꾸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일정한 간격으로. 그것도 어떻게 무섭적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슥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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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힘들어. 어? 재민이가 운동을 하는데. 멈춰봐, 우리는 급하게 나왔는데 재민이 여유롭게 물 따뜻한 물 한 잔 이렇게. 우리는 티셔츠 입고 막 이러는데 혼자서. 그리고 그러면 박근혜 집에 가서 전화왔어요. 형, 검은색 옷이랑 흰색 옷이랑 같이 놓고 말아도 돼요? 그럼 난 이 모자 같이 말면 안 되겠네. 그치. 왜 이 모자는 생각하지? 반반이어가지고 잘못 사면 한쪽 옷을 올렸는데 시커먼 옷들이 그게 바로 이었습니다. 그게 요새 쌓여있다는 거. 근데 그 빨래 하고 널지라 빨래. 그래서 제가 아, 너가 넣은 거야? 그래. 나는 냉정이 넣어서 나왔어요. 아니 뭔가 약간 그래서 어떤 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딱 그런 저녁 보면 살짝 열리는 그 틈으로 연체씨가 정말 열심히 춤을 추고 계시다. 그래서 지가 너 그때 기회가 띵은 거야. 네. 그래서 그 봤지. 근데 내 영상이 갑자기 딱 뒤로 붙다니 지우니까 눈만 쳐지고 눈만 쳐지고 저 자잖아요. 저랑 딱 불을 끄면 보통 지세이가 먼저 자요.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잠에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조금 오래 걸리는데 진짜 힘들어요. 지세이랑 룸메하면 제일 힘든 게 제가 조금 늦게 자거든요. 먼저 자는데 이제 뭐 잠들려 하는데 제가 딱 잠들려 하면은 이게 딱 시작돼요. 근데 제가 귀가 진짜 약간 자기 전에 진짜 예민하거든요. 아 근데 부풀 때는 제가 알아서 인식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빵 하고 생기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 또 조용해져요.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. 요즘은 그래도 이제 내가 힘들어. 야, 요즘 근데 약간 약하잖아. 그 고거는 사람은 몰라. 맞아. 얼마나 세게 하는지.